흘러가는 이 밤 토요일 밤에 그대 이 순간을 그동안 갖지 못한 세상과 다시 마주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천상의 목소리 김희재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김희재 씨와 가장 친한 가수 하면요, 서지호 씨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지호 씨와 굉장히 친한 의남배처럼 지내는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칠갑산을 부른 주병선 씨입니다. 우리 주병선 씨는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입니다. 저와 함께 주병선 씨는요, 20대 후반 때 청주에 있는 모 특급 호텔에서 나이트클럽에서 같이 밤일을 하곤 했습니다. 저도 그때 코미디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참 그때 생각하면 아주 좋은 형이고 좋은 선배입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가끔 소주 한 잔도 서울에 와서 사주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방송국에는요, 주병선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음악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요. 중고등학교 때 성악을 하면서 음악적인 깊이가 아주 깊고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한 가수들이 많은데요. 특히 주 라인, 흰남매처럼 지내는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가수 서주 씨입니다. 얼마 전에 저랑 인터뷰도 했는데요. 우리 주병선 씨가 너무 아까워합니다. 왜 김희재 서지호만 친하냐? 나랑도 친해야 되지. 그만큼 우리 김희재님의 매력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우리 김희재님의 이야기를 우리 주병선 선배한테 물어봤는데요. 제가 오래간만에 전화를 했는데 무턱대고 또 김희재 씨 이야기를 하면요, 실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주병선 선배의 근황, 또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먼저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김희재님의 소식을 물어봤습니다. 김희재의 인간적인 매력, 가수로서의 장점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진하게 물어봤습니다. 병선이 형, 병선이 형, 김희재님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칠갑산의 주병선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칠갑산으로 거의 한 34년 된 것 같죠? 아유, 형. 아버지는 주병선입니다. 정말 행복한 게요. 네. 아직까지도 미스터 트롯이나 뭐 최고로 잘 나가는 가수들이 예. 뭐 부류의 명곡이 됐던 뭐 복면가왕이 됐던 뭐 미스터 트롯이 됐던 간에 형님 노래를 안 부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이, 그런데 뭐 이제 불러주시는 것도 이제 감사하고 한데. 네. 그게 이제 나름대로 변형을 너무 또 이제 요즘 새롭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본 근본적인 노래가 좀 변할까봐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하긴. 또 그런 걱정도 있는데요. 네.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아, 요즘에는 그 농업방송 새참TV라는 그런 농업방송 TV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요. 네. 이제는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됐어요. BBS 불교방송, 그 마포에 있는. 그 마포에 저도 예전에 갔었는데, 거기 청취율도 좋잖아요. 예, 예. 거기는 공영방송인데, 네. 지금 거의 진행을 한 7년째 하고 있고요. 몇 시부터 몇 시에요? 낮 2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는. 아, 그러면 이제 자주 들어야겠네. 그리고 이제 TV 같은 경우도 불교방송 TV 그 연인이라는 네. 가요 TV 그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형님이 또 불자신가 봐요. 아이, 잘시다. 그런 또 불자가 돼가지고. 네. 또 이, 저희 불자분들이 전국에 네. 보통 한 2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네네. 그분들하고 연이 돼서 제가 이렇게 네. 불교방송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관세음보살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요즘에 형님 또 새로운 뭐 음반이나 활동은 어떻게 또 하고 계세요? 틈틈이 제가 이제 뭐 그 드라마 네. 그 OST 앨범 참여를 많이 했었어요. 네네네네. 그 좀 오래됐는데 KBS 그 드라마 그 대조영이라는 메인 테마곡을 메인 테마곡 어머니의 나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원래 네네. 처음 대조영 시작할 때 빰빰빰빰빰 해서 이제 시작하는 그런 네. 음악인데. 유명하잖아요. 예예, 그 곡도 성악톤으로 불렀었는데 그 곡도 제가 부른 거고. 그 성악톤이 형이 했어요? 예, 다른 분들이 이게 칠갑산 주병선하고 예. 좀 매치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부른 줄 몰라. 아, 나는 다른 분이 부른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 하얀 거짓말이라는 드라마 있었습니다. 그 유명했죠. 예, 네. 거기에 삽입됐던 들꽃이라는 그 애절한 그 사랑을 표현한 노래인데 그 곡도 네. 제가 했었고요. 송이 많은 송이 당신께 주고픈데. 네네네. 또 저 얼마 전까지는 아리아리오, 요즘 뭐 그 다른 영탁이가
리바이벌 해갖고 불렀던 그런 노래들도 네. 제가 다한 거고, 또 아버지의 강이라는 노래로 홍보도 많이 했었고요. 네네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들 것이라는 그 노래 가지고 열심히 들꽃.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홍보 활동은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워낙 주병선이랑 가수하면 칠갑산이 뭐 정말 뭐탑 위에 탑이기 때문에 그게 많이 알려져 있지 활동을 많이 하시네요, 형님. 예, 예전에는 그 칠갑산을 좀 벗어나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너무 깊어가지고요. 모든 분들이 칠갑산 외에는 이 주병선을 몰라요. 그래서 다른 노래에 이제 도전보다는 이 칠갑산이라는 이 노래는 평생 나와 맞아요. 어깨동무하고 가야 될 그런 곡이구나 이거는 하고 형 이제 이름 같은 곡이에요. 형 이름 같은 곡.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영상가요라든가 또 찬물가 국악가요, 요즘에는 이제 국악가요가 대세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뭐 그렇죠. 이날치부터 해가지고 많은 그 국악하는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새롭게 현대적으로 편곡을 해서 좀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워낙 또 형님 곡을 또 요즘에 또 미스터 트롯 탑 세븐이 대세잖아요. 그리고 또 워낙 또 그걸로 인해서 트로트도 막 중흥기고 또 형님은 또 라디오 DJ도 오래 하셨고. 가수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곡은 칠갑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제일 한국적인 거고, 우리나라 전통 음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칠갑산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배워야 된다. 그리고 잘 불러야 된다. 왜냐하면 이 칠갑산이라는 노래는 멜로디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기 때문에 잘 부르기가 어려워요. 맛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지 이걸 연습을 해서 일단은 맛을 기가 막히게 내기 전까지의 그 노력, 각본의 노력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그 무대에서 나타나는 그 노력감, 성취감 이런 게 있다 보면은 그 가수는 대성할 가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형님, 이제 그, 우리, 군대를 갓 제대하자마자 미스터 트롯에 합류해서, 우리 김희재 씨 같은 경우는, 우리 여성 음역대랑 남성 음역대를 또 같이 왔다 갔다 하는 또 목소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희재 씨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여성 노래가 굉장히 좀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가수들 노래를 가장 편안하게 하는 남자 가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좀 부러움이 있었던 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친한 우리 동료 가수가 서지호 씨거든요. 예, 서지호 씨 얼마 전에 인터뷰했었어요. 그 은한매로 우리 이제 은한매 가 이제 네명 있는데, 우리 서지호 씨도 있고 현진영 씨도 있고 또 낭랑시팔새 불렀던 한석영 씨도 있고, 아, 서경이 누나, 나도 친하죠. 그리고 이제 주병선 이래갖고,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는 주 라인 해가지고 같이 뭉쳐서 이제 소주도 한잔 걸치고 음악적인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보통 희재 씨가 지호 씨를 굉장히 옆에 의지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 보니까 질투가 나더라고요. 그 옆에 그 서지호 씨 옆에는 이 주병선이라는 선배 가수도 있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약간 섭섭했는데, 그 농담입니다. 부러움이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희재 씨한테 우리 요렇게 한번 더 하면은 더 좋고 또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나라 대중음악 중에서도 또 전통가요 부분에 획을 긋고 있는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 희재 씨는 이제는 전통가요를 이끌고 가야 되겠다는 아주 막중한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이렇게 대중음악 홍보에 좀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님, 이제 형님의 라디오 팬도 많고, 사실은 또 오랫동안 활동하셔갖고, 뭐 아주 마니아층이 많잖아요. 우리 그 주병선의 팬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그 칠갑산 외에 많은 이제 앨범을 냈는데, 많은 분들이 주병선 하면 라이브 아니냐,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다, 근데 많이 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불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신청곡 위주에 많은 것을 좀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좀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님, 그럼 지금 유튜브는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아직 안 지금 하고 계신 이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예요? 컨텐츠를 그냥 하나 두개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도 많이 모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뭐 지방 다니고
그 라이브 하는 영상도 찍고 있고요. 또 이렇게 방송한 것도 찍고 있고, 그래서 편집을 해서 쫙 이렇게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형님, 제가 앞으로 11만 구독자를 갖고 있으니까요. 예. 제 거에서 주병선 형님 걸 밀어드릴게요. 아주 우리 영찬 씨가 그냥 뒤에서 팍팍 밀어주셔야죠. 네. 형님,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제 청취자, 시청자, 그리고 또 우리 주병선을 좋아하는 팬들 여러분께 우리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이제 설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자, 우리 영찬 씨하고 이 주병선은 굉장히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친구입니다. 친구. 아주 그형 동생을 떠나가지고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친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찬 씨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는 잘때 형님의 칠갑사면서부터 형님 곡을 다 넣고 또 여기 중간에 제가 편집해서 곡을 조금씩 다 넣어줄 거거든요. 예. 올해 주병선의 해 대박이 나시길 바랍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성 음역대와 남성 음역대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미스터트롯 탑7의 유일한 가수입니다. 특히 여자 가수의 노래를 그대로 부를 수 있는 몇안 되는 가수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뽕숭악당 요즘 너무 좋습니다. 사랑의 코치에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희랑별들은 더 많은 방송, 그리고 올해는 꼭 CF 많이 찍기를 바랍니다. 김희재 최고입니다. 근데 김희재님은 최고 되면 안 되는 걸 알고 계시죠? 김희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희랑별 한분한분 스스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김희재 최고, 희랑별 최고. 아니, 김희재 어머니, 도대체 우리 희재는 어릴 때뭘 먹었기에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친한 선배도 많고 칭찬을 많이 듣는지, 우리 어머니는 이런 방송 보시면요, 저녁 안 드셔도 배부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는요, 하루 삼시 세끼 꼬박꼬박 드시기 바랍니다. 김희재 최고, 희랑별 최고, 서지호 최고, 주병선 최고!